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저번에 이어서 2주 만이네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는 일주일마다 매주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번 업데이트와 이번 업데이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도감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번 저번 주 업데이트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 일단은 저번 주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업데이트 됐고요. 이전에 오메가몬과 이 알파몬 왕룡곰처럼 듀쿠몬 크림존 모드라는 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듀쿠몬 크림존 모드는 결투장이나 탑의 주인에서 결투장에서 한 번 봤고요. 탑의 주인에서는 이제 랭커들이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업데이트된 두 개 중에 강력한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장에서 보통 이제 문장이 세 종류가 있죠. 이제 연두색에 해당하는 게 1성 문장, 그리고 이제 파랑색에 해당하는 게 2성 문장, 마지막에 이제 보라색이 3성 문장으로 1, 2, 3 순으로 티어가 정해져 있고요. 3성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이랑 효과랑 세트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번화에서 나왔던 이제 분노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이제 특정 디지몬들한테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난 굉장히 강력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전용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파당몬 전용 문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은 뭐 체력이 증가하고요. 체력 그리고 세트 효과로 공속과 만화 회복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만화 회복력이 또 붙어 있죠. 여기는 공격 속도랑 공격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공격 속도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이건 20%랑 20을 올려주네요. 만화 회복량이 총에서 이제 15와 15니까 30이죠. 이 게임에서 한 대 때리면은 만화 회복량이 이제 만화 회복량 업그레이드를 안 했으면은 10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전부 낀 파당몬이 때리면은 총 이제 40이 올라가는 거죠. 10에다가 30이 더해지니까. 디지몬의 이제 단일 기술이 만화 소모량이 이제 40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때리면은 때린 직후에 기술을 하나 쓴다는 건데 우리 이제 파당몬이 이 녀석이죠. 엔젤몬의 능력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때려서 피살기 한 방을 더 박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디지몬이 됐고요. 결투장이나 이제 탑의 주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업데이트 된 거 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또 두 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테리어몬 등장과 테이머 장비 등장. 테리어몬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번에 이제 듀쿠몬 크림존 모드가 나오고 그 저저번에는 이제 길몬이라고 나왔었죠. 테리어몬이 나왔는데 그 두 마리에 비하면 임팩트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네요. 뭐 뽑기에서 어느 거죠?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저번에는 좀 약한 디지몬들의 조각을 줬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메인이 될 만한 강한 디지몬들의 조각도 같이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디지바이스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거죠. 기존에는 이제 여기 이 자리인가 보네요. 보통 아니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은 능력이 달랐고 아마 이 녀석이 이제 공격력 아구몬 계통의 공격력 15% 증가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방어력 그리고 이 여자애 보이지 않는 이 여자애가 공격력 전체 10%였을 거예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투기장에서 다 저 여자애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능력들 전부 사라지고 디지바이스를 뽑으면은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가챠부터 해보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자동전투만 이거 킬 때마다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먼저 표준부터 좀 뽑아볼까요? 띠용 다 쓸모없는 거죠? 한번 더. 아 쓸모없죠. 어? 왜 이렇게 잘 줘? 쓸모없습니다. 근데 꽤 많이 나오긴 했네요. 3개씩 나왔네요. 승급할래? 4개짜리가 됐네요. 또 너니? 아 넌 안돼. 4개짜리면은 나름 쓸만할 것 같은데? 해피진가 붙어있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어딨죠? 테이머 장비네요. 10회 뽑기로 뽑겠습니다. 그냥 스킵하죠.
오, 삼성이랑 뭐 일성, 이성 이런 식으로 나오는군요. 그럼 일단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거든요. 스크린샷을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목록이 엄청납니다. 아, 이게 주인공 이름이 저 지금 처음 보는데 자, 볼까요? 첫 번째가 신테일이라고 하네요. 신테일. 능력은 진화. 선택한 디지몬을 진화시킨다. 두 번째는 이 녀석이겠죠. 매튜 라곤. 우선 공격이 가능하고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는 이제 무적. 네 번째는 만화 회복. 만화 회복이 진짜 좋네요. 저는 아직 뒤집어에서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데 굉장히 강력한 능력 갖고 있네요. 이 무적도 그냥 워런한테 쓸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는 정석 혼돈. 위치가 랜덤하게 변경된다. 이거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제이 전략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네요. 다음 거는 이미나 주사위. 배치된 디지몬 중 하나가 랜덤하게 디지몬으로 변경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스크린샷으로 봤는데 디지몬을 정하면은 진화별로 랜덤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워그레이몬을 골라서 어딨니? 워그레이몬? 변경을 시키면은 얘가 뭐 이제 아구몬이나 뭐 그레이몬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겠죠. 다시. 그리고 꼬마에 둘 남았네. 아, 리키, 태그. 정해진 디지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디지몬으로 변경시킨다. 아, 그리고 등급 높을수록 체력 설정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나리 전략가. 저번 이번 업데이트 전까지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공격력 전체 증가를 시켜주는 적폐 꼬마 여자애였죠. 현재 배치된 디지몬을 3초 동안 재배치한다. 이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예를 들면 이제 묘티스몬처럼 한번 스킬을 써서 뭐 이렇게 세 줄을 맞춘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은 재배치를 해버려서 여기 탱커 한 명만 여기 둔다던가 다른 애들 다 위아래로 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해도 되겠고 굉장히 좋네요. 이제 만화를 많이 먹는 기술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용도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만화 회복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전혀 모르겠다. 일단은 이번에 먹은 게 있으니까 UI도 변경이 됐죠. 여기 있네요. 어떻게? 아 이거다. 5초 동안 재배치한다. 이게 여자애 거구나. 적폐 여자애 거. 이걸 뭐 사용을 하면 5초 동안 재배치 뭐 그런 건가? 다른 디지몬 체력 40%짜리 다른 디지몬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려나? 탱커를 교체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탱커가 충분히 튼튼하다면 이게 이제 등급이 높으면 100%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탱커를 교체해서 스킬을 받아주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쿨타임이 초기화된다면은 딜러를 교체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오, 이것만 3개가 있네. 이거 먼저 보죠, 그럼. 선택한 대상이 한턴 동안 가장 먼저 공격한다. 이거는 그냥 한턴 내에서 먼저 때리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빠른 거를 먼저 뭐, 아,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네요. 아, 아까 얘기한 파닥몬이라면은, 근데 그 파닥몬의 문장에, 어디 보자. 이거였나요? 두 번째 거? 이게 공속도 붙어 있고, 신성일 때 회복률이니까, 아, 신성인 애가 있나요? 신성 저것도 이제 합치면 25잖아요, 총? 신성이 어딨니? 잠깐만요. 아, 있네, 맞네, 엄청 많네. 진짜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백신이면서 신성이니까 이렇게 다섯 마리네. 이런 식으로 쓰이겠군요. 나 뭐보다 많았죠? 금붕어 됐어. 이게 삼성짜리 나온 거구나. 볼까? 아군과 적군의 디지몬의 세 마리의 위치를 랜덤하게 변경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세 마리를 고르면은 얘가 랜덤하게 변경돼. 2회 사용이 뭐죠? 이거 설마 한번 쓰면은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지. 랜덤 변경은 좀 무서운데? 상대 이제
탱커를 치우고 단일 기술로 딜러를 죽인다던가, 반대로 이제 딜러를 탱커 뒤로 보낸 다음에 이제 광역기로 한 줄을 때리는 걸로 없애버린다던가, 뭐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랜덤이죠, 이동하는 게. 어? 겉보다 쓸 게 없는데 이건가? 가장 먼저 공격한다. 안 돼 안 돼. 킬털 하나 사야겠네. 다른 디지몬으로 변경한다 저거 살짝 좀 땡기네요. 그쵸?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지금 있는 것 중에는 당장은. 이거는 그냥 내 것만 배치하는 거니까 약간 수비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냥 뽑기를 더 뽑자. 여기서 왜 그러고 있던 거지? 뽑으면 되는데? 1500원이면 뽑네요? 좋은 거 좀 줘봐. 아 종류 많네. 다 뽑아 돈 있는 거. 모르겠고요. 뭐 잔뜩 나왔습니다. 보죠. 이건 봤던 거죠. 이거 3짜리 보죠. 무적이 디지몬 중 3마리가 1턴간 무적이 된다. 야 이거는 5성을 찍으면 5마리가 무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티가 무적이 되는 거죠. 이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냥 상대가 필살기를 쓰는 첫 턴에 써버려도 좋을 것 같고, 먼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 하트 모양인 거죠? 금색. 공격 만화가 100 회복되고 공격력이 10% 증가한다. 이것도 너무 좋다. 그 합체 진화가 100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좋은데 이게? 이거는 5성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50이 회복되고 30%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100만 증가돼도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선택한 대상을 완전체로 진화시킨다. 나 완전체 이상밖에 없는데? 그냥 진화가 된... 이거는 근데 진화를 하게 되면은 탱커가 체력이 50% 정도 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딜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초기화되고요. 그런 것까지 사용한다고 치면은 쓸만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갖고 있어보죠. 궁금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 건 없네. 어이 4개짜리가 있네. 넌 이거랑 이거 같은 거 아닌가? 왜 저건 위에 있어? 이거 봤죠? 이거 안 봤네. 이것만 안 봤죠? 랜덤한 디지몬으로 변경된다. 이거 레벨이 있는 의미가 있나? 스펙이 따로 올라가는 건가? 아, 나 이거는 너무 좀 그런데? 일단 이거 한번 써볼까요? 진화하는 거 궁금하니까. 아예 성숙기 진화를 써볼까? 아예? 이름 성숙기로 태화되나 궁금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죠. 아, 너가 좀 봐야겠다. 너가 이제 성숙기가 되면은 그레이몬이 되는 거죠?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하지? 원래 여기 2배속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 잠깐 자동전투 하고 있었어? 그럼 얘로 하자. 얘 카테리몬이죠? 어디다 쓰는 거지? 혹시 진화 단계 때문인가? 아니면 저기서 그냥 못 쓰는 건가? 제한이 있는 건가? 바꿔보자. 너로 와봐. 아 이건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너무 변화가 적어. 어디 보자. 거의 다 있었죠? 이 네 번째 거. 이거. 아니 롱맨에서 나오는 이제 잠몬스터 같이. 헬멧 쓴 여자애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세 번째 무적. 아 근데 무적은 좀 난 역시 때리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어? 눈이 엄청 크다. 여기서 눈이 엄청 작아지는데. 아, 너 아주 푸짐하게 나왔어. 자, 착용. 근데 이거 어디서 써보는 거지, 그러면은?
결투장에 써봐야 되나? 어디 보자. 여기 나오죠? 디지버이스 이렇게. 늦춰서 써봐야겠다. 이거를 누르면 어어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쓸 수 있나 보다. 누르면은 어 만화 회복 좋습니다. 만화 찾고요. 오 엄청 좋아 보이는데? 아야 아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느려. 이거 정배속 맞아? 이래도 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이 녀석이 엄청 세거든요? 이래도 질 것 같아. 이 녀석이 기술을 쓰면은 제발. 야 근데 기존에 이제 방어력 10% 올라가는 걸 썼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네요. 엄청나게 좋네요. 야, 다 돌아가봐. 오 진짜 좋네? 어, 야 이게 바뀌는구나 금액이. 아 나 얘를 써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퇴화하는 건지 궁금한데. 아 아 근데 얘가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 아, 너무 좋다. 얘는 만화 레벨업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면은? 두 번째 만화 레벨업도 100이기 때문에 뭐 한 것도 볼까요? 여기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일회용은 아닌가 봅니다. 올리고 만화 회복을 하고 또 올리고. 야 좋다 되게 좋다. 어, 성능이 너무 천차만별인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이제 데미지가 올라갔다고 표시가 뜹니다. 30%까지 올라가면은 사실상 이제 전에 가장 좋았던 게 10%였잖아요 만화 150을 올린 상태로. 그냥 뭐 사실 뭐 만화 150이 차는 10점에서 공격력은 상관이 없겠네.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좋다. 어 이게 디지바이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어, 잘 봤습니다. 이제 그만 싸워. 아유 잘 봤고요. 다음에는 어떤 게 업데이트 될지. 사실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추가될 줄 몰랐는데 재밌는 게 추가됐습니다. 어, 그럼 다음에 다음에 어떤 게 추가되는지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이렇게 디지바이스가 나왔다는 거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